네, 안녕하세요, 사랑 여러분. 호동방이요. 머리 괴롭겠네. 내일 드디어 내가 산소리원에서 주빵이랑, 아니, 이제 라온이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랑 저기 개처 자고 있는 저렇게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드디어 라온이와 상만이가 만나게 되고, 라온이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진정한 육아가 시작되는데, 저는 은혜랑 육아를 같이 할 거예요. 물론 컨텐츠 갔을 때는 은혜가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분담을 해서 같이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제일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라온이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은혜 어머니 전부 다 강아지 알레르기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상만이랑 라온이랑 같이 함께 지낼 겁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상만이 낯을 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라온이를 만났을 때 어색해할 것 같거든요. 스쿠터야 뭐야? 어허허. 와, 모르겠어. 어? 뭐야, 니 왜? 상만이께 힘이 없을 때는 간식 주면 돼요, 상만이. 벌써 일어나려고 출연한다. 요새 상만이가 엄마 닮아가지고 입냄새가 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입검을 사는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입냄새 되게 좋다 그래서 샀어요. 어허, 이 강아지 진짜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정신 차리네. 근데 얘가 이걸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어쭈? 안 먹어? 넌 뒤졌어. 이럴 때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만, 이거 먹어. 이런 씨. 이렇게 해야 처먹어요. 거기야? 야, 막노무레끼. 다른 거 줄게. 이건 진짜 환장하고 먹는 거 있어요. 쭈잉. 이거는 괘씸해서 안 되겠어. 좀 놀려야겠어요. 아이고, 반응부터 다르지. 싫어, 이 자식아. 싫어, 이 자식아. 상만, 엎드려. 옳지. 난자. 난자. 옳지. 상만, 일로와. 롬. 롬. 옳지. 럭. 르이. 옳지. 엎드려. 롬. 옳지. 합격.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나 천재야, 리발. 맞아, 찍어볼게요. 라삭, 라삭. 좀 테리우스 같고 잘생겼네. 개소리 하지 마. 자,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라온이가 집에 오는 날인데, 은혜가 없으면 상마를 이렇게 껴안고 잠이자. 상마이 눈 뜨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저 리발을 끼고 안 도냐.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좋게 이렇게 잡니다. 심심한데, 상마이나 잡아먹을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고 싶어? 가? 바로, 와. 저 의리 없는 견. 어여여. 저 의리 없는 견.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라온이를 집에 맞이할 준비를 하러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삭, 나삭. 저에게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몸무게를 쉽니다. What the fuck? 씻으러 갈게요. 라온아, 커서 요만큼만 딱 생겨라. 그럼 인생 개 험하게 살 수 있다. 라온이 처음 만나니까 좋아하는 라키색으로. 팬티는 블루. 계속 줄 거야? 꺼! 예, 알겠습니다. 삼각대 들고 하고 있을 끌게요. 사진은 이번에 페로사 화이트. 다리가 왜 이렇게 짧냐, 리발. 난방 벗을게요. 오케이, 이게 훨씬 깔끔하다. 빠지 상만, 일로 와. 뿅! 그 상만이 운전했지? 좌회전! 우회전! 추측! 후진! 중중중중중! 전진! 중중중중중! 화낼 거지, 이제. 긴장하고 있어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찬밥으로 두지 않을 거야. 보통 애기를 낳으면 강아지가 찬밥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아빠는 너를 찬밥으로 두지 않을 거야. 아, 두 겁도. 여보. 됐어. 왜? 물이 단수가 됐거든. 근데 똥 쌌어. 진이야? 진이야. 나 진짜 배 아파가지고 똥 쌌는데 물이 안 새는 거. 전체가 단수가 됐나 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 딱 카메라 키자마자 일어나냐? 카메라 켜 있어? 인사해. 뭐? 안녕하세요, 똥쟁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은혜가 시킨 것들이 있는 게, 이게 젖병 소독기예요. 이렇게 안에 열면은 이렇게 젖병들이 싹 있거든요. 다 버려서 이걸 한번 돌리고 오라 그랬고. 아, 잠시만, 잠시만, 미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젖병 하나 가져오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어? 아 이건가 보다. 아 신혼 남성분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못하는 육아에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 안으로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요 쪽쪽이 챙기라 했거든요. 귀엽게 쪽쪽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닫아봐서 밥 먹어. 밥 먹어야 돼. 안 먹어? 어디가 아빠 연기하는데 여기서. 아빠가 나간다는 걸 직감한 김상만 문 앞에 있지. 뭘 야려. 그렇지 눈 깔아. 넌 그게 어울려. 축축 캉. 이거 여러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발 아아아아 가면서 막 상마 야 먹고 하는 다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꼬리 흔들면서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또 해달라 그래. 이게 웃긴 게 카메라만 키면은 꼭 아니라고 카메라 끄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더 앵기고 붓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괴롭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상마를 애기 때부터 이렇게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편집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앞니로 여기 팔 같은 애 있죠?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럼 가가지고 아 이렇게 해주면 또 좋아해요. 절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됐으면은 드디어 은혜랑 라온이를 데리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지금 입원 조리원 다 합치면은 3주 만에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너무 외로워했어요. 자기 혼자 찍은 산후조리원 영상에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고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조금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 체념했구나. 장마 드디어 너 3주 만에 엄마 본다 엄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엄마 본다고. 조금만 있어. 하지만 낯선 아이를 데리고 오고요. 너와 대면한 순간 난 너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출산하러 갈 때만큼 조금 떨리네요. 라온이가 집에 오고 진정한 육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요.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보 이제 안 울어? 아 와이씨 이제 끝났어? 언니 집에 갔나? 내가 보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집을 떠올리면서 운 거군. 저 X만 집에 가나? 나 어제 무슨 꿈 꿨는 줄 알아? 뭔데? 내 젖꼭지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가슴이 지금 내가 D 정도 넘을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사이즈가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유가 마르면서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A 마이너스를 가는 거야? 벗겨 있냐? 여보 변기 어떻게 했어? 물 나와 이제? 언니 마사지를 갖고 왔는데 변기를 분명히 갖고 갔단 말이야? 근데 다른데 청소 안 하던데 그 변기만 내린 거야.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은혜야 어이구 어? 졸린데? 응 졸려 밥 먹자. 밥을 방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자기를 바라면서 쭈팡이 출발. 잘 타고 있어? 응 인상 쓰고 있어 근데. 아드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은혜야 집에 왔어. 장만이 빨리 상마이 보러 가자. 아이 라온아 집에 왔어. 어휴 차 잘 타네. 와 미쳤다. 저게 뭐야? 저게 뭐니? 헐 어떡해. 기다려 앉아. 그 장난감인 줄 알아. 장난감 아니야 미친놈아. 엉덩이 쪽 내 손 할게. 뽀뽀뽀. 야야야 안돼. 이상해. 상만아 상만아 너 동생이야. 뭐... 좀 어색하다. 사람인 거 알았나 봐. 머리는 우리 가족 내가 똥똥 싸다. 라온아 왜 이렇게 똥을 싸? 지금 똥 싸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역시 예상대로 상마이 낯을 가립니다. 상마이는 애기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거나 하진 않고 절대 냄새 맡고 짖거나 그래요. 근데 분명히 적응해. 우와 이거 드디어 쓴다. 소리가 드디어 안 아플 것 같아. 야 상마이 봐봐. 뭐 있냐 거기? 저기 저 동생 있어. 새로운 강아지 아니고 상만아 너 어떡하냐? 하지만 상만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절대 찬밥 신세는 안 되게 해줄게. 너랑 라온이랑 똑같아. 어이씨 뭐야 또 똥 쌌지? 아니 방구. 방구야? 어이씨 똥 쌌어. 거봐 얘 늦게 나온대. 아 똥 나온다. 우와 야 기저귀 아깝다. 또 똥 차지 마. 지금 기저귀 두 개째 엄마. 얘 배고픈 거 봐. 찼잖아. 배고프대? 봐봐 얘 지금 찼잖아. 어 뭐야 찌찌 찾는구나. 와 진짜 본능 진짜 무섭다. 뭔가 신기해. 야 얘 졸졸졸 쫓아인가 봐. 그거 뭐니 내 노래. 네 동생이야 상만아. 나중에 너를 괴롭힐.
오하하. 첫째 엄마 분유 타는 중. 상마야 분유 먹고 싶어. 맛있어 라오나? 아빠는 어제 하남 가가지고 뉴트리아 잡아먹었다? 아씨 왜 이런 얘기 계속 해줘야 되네? 왜? 기생충약 먹어. 아빠는 이제 기생충약 먹으래. 구충제도 아니고 엄마가 기생충 취급해가지고 기생충약을 먹으래. 나중에 커서 뉴트리아 먹자 아빠랑. 저기 삐꾸 삼촌 있거든? 안돼 씨. 뭔 소리야 삐꾸 삼촌이 옷 선물해줬어. 감사합니다. 뭐지?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 많이 먹는 거 같아도 그게 아니야. 조금 시켜. 형 더 줘. 엉덩이 잘 못 받치겠어요. 속삭여 안 하니까. 오, 은혜야. 괜찮아. 상마이도 일로 와. 상마이도 오이 먹었군요. 라오나 왜 앉아? 생일 첫 쪽쪽이를 물린다. 물까? 문다. 이게 뭐지? 왜 안 나오지? 꿀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낼 거 같은데? 표정 안 좋지? 응.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지금 화난 거 같은데? 왜냐면 조리원 선생님들도 쪽팡이는 밥만 주면 잠 잘 잔다. 아 배꼬리 크네. 눈이 왜 이렇게 커? 왜 커도 난리요? 좋아서 눈이 찢어져 있네 너 닮아서. 귀여워 여기 입 안에. 어디? 라온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지금 생후 18일차인데 갑자기 머리가 쓰셨나요? 반곱슬이라 좋아했더만 왜 이렇게 생머리가 되셨나요 갑자기? 아 정말요? 아빠 닮아서 생머리랬어. 큰일 났다고요? 생머리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나중에 같이 파마하면 되겠다 마치 나랑. 진짜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앉을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하네. 환경이 확실히 다른가 봐. 근데 안 울어서 다행이다. 막 우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 또 먹으려고? 돼이 새끼. 상만이 눈이 왜 없어? 상만씨 드디어 처음으로 침대에 눕히는군. 아니야 눈 감아서 잔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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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대요. 쉬이 이런 소리 나거든요. 개 잘 생각 없는데? 얘는 왜? 맨날 동물만 키우다가 아기를 키울 줄이야. 잠깐 왔는데 쉽지 않네. 잘 자, 라오나. 제발 자. 어차피 제 카메라가 있어서 저 카메라로 계속 관찰해야 돼요. 잘 자. 우리 집에서 첫 잠이다, 라오나. 눈 감았어? 감았네, 감았네. 자네, 자네. 여보, 뭐 먹을래? 3주 만에 왔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먹지? 치킨? 여기 배달 치킨밖에 없어. 상만이 치킨 줘야 되나? 상만이 피곤한가 보다. 안 깨워야겠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상만이가 막 애기들 보면 원래 짖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막 안 하지? 안 걷잖아. 아직 못 걸어서 그런가? 아. 안고 있어가 저 처음에 장난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상만이가 막 엄청 막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라온이 한 3살쯤 되면 상만이는 뒤졌거든요. 장난이고 저희는 진짜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키울 거예요. 저도 상마이를 종종 괴롭히거나 하는데 애정으로 라온이 앞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보고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치킨을 시켜보겠습니다. 라온이 또 자러 가요. 아니, 첫날인데 할 게 많네. 아 진짜 너무 피곤해. 너 어떻게 연애야?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원숭이 같은 놈. 달다. 귀여워. 불가사리 같아. 달다 라온아. 엄마 아빠 치킨 먹을게. 상마 치킨 먹으러 가자. 너 어른이잖아. 치킨 왔습니다. 치킨. 아 벌써 졸리다. 어떡해. 이번엔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근데 번갈아가면은 나 좀 개 예민해져가지고 새벽에. 네? 내 차례 아닌데? 나 아까 너 자고 있을 때 계속 했거든. 그럼 말을 했어야지. 개싸워. 그럼 여보 오늘 내가 할게. 너 지금 돌아와서 한번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일 그리고 루랄링고 오거든요. 이 새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어. 눈치 없네. 야 루랄링고 들었냐? 아 개피부한테 눈치 없네. 내일은 의선이랑 의상이 와이프가 좀 라온이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뭐 거기도 애기가 있는데 무슨 라온이를 왜 봐주냐. 애기 좀 컸잖아. 같이 분유 이렇게 쌍으로 먹이면 되지. 어쨌든 내일 온대요. 어 이거 틀었어? 이거 틀어놓고 이거 보면서 먹어야 돼요. 잘 잔다 근데? 잘 자. 저 스마트로 잘 맞나 봐. 여보세요? 겁나 잘 자죠? 귀여워. 뭔가 이상해. 우리 집에 있는 거 갑자기. 첫날이라 그런가? 누구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밤에 수요일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기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내 친구라서 상관없는데 여보는 좀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 걔는 눈치를 줄 건데. 야 루랄링고 오지 마라. 그냥 내일 다 먹고 칠게.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지금 어느새 밤 12시인데 라온이가 계속 울어가지고요 이제 겨우 재웠습니다. 지금 얼른 자고 2시간 뒤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수유를 다 할 거거든요. 수유할 때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벌써 만신창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 개 만신창이 되겠네. 이따 봐요. 알았어 알았어. 왜 안 자? 잘라 말라가네. 어 미안해 미안해. 좋은 얘기. 부럽다 김상만. 뻗어자네 뻗어자. 준비는
엄마 냄새를 더 좋아해. 그니까 싫어하네. 첫날부터 개빡신데? 아니 불가사리야. 엄마 어떻게 주는 거야? 그 뭐야? 그치, 들어와. 개퍽치네. 오빠, 목소리 듣기도 싫어. 진짜 어이없네. 근데 진짜 빨리 욕구가 엄청 강한가 봐. 지금 입으로 갖다 대잖아. 그니까. 또 배고파? 아까 몇 시에 먹었어? 11시 반. 어, 1시간. 아닌데? 그러면? 아니야. 이게 맞아. 지금 계속 1시간씩 먹었어. 안 돼, 안 돼. 그럼 안 될 거야. 여보, 내가 매일게. 내가 할게. 에이, 들어갔자. 뭐야, 왜 입맛 따시는 거야? 어, 말도 안 돼. 첫날이 힘들어, 되지겠다. 안 일어나서 제가 주겠습니다. 이제 아침이고요. 내가 또 먹었어. 너 물리자마자 자네. 했더네요. 은혜가 새벽에 한번 혼자 먹였는데 내가 갑자기 목이 막혔더래요. 그래서 막 등 펑펑 치고 했다고 하더라. 무서워도. 아, 애기 키우기 개빡세구나. 왔냐? 어야 언제 들어왔냐? 나 여기 알잖아 비밀번호. 야 희성이 왜 이렇게 컸어? 아니, 얘 보다가 얘 너무 작아. 희성아 인사해. 니 루랄링거야. 너희 둘이 루랄링거 해야 돼. 야 루랄링거 드디어 만났다 주니어들. 그니까 아직 얘가 더 작으니까 웃기다. 나도 한번 안아봐도 돼? 벌써 신생아 데뷔인 거예요? 어. 진짜로? 우리는 와 너무 작다. 진짜 이게 벌써 했는데? 진짜? 너무 작아. 야 조심해. 나훈아 삼촌이야. 은혜랑 똑같이 생겼지? 진짜 똑같다. 은혜가 이겼네. 어떻게 넌 다 줬냐? 아마존 전기 뭐 이러더니만 은혜 그래. 의심 간다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랬죠요. 대장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오늘 아니? 벌써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이미 얘기했어.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라고. 어 진짜 그래. 대단하다 이미. 무슨 원숭이들이 뭐 새끼 만난 느낌이야. 진짜 가볍지 또. 희성이 몇 킬로예요 이제? 8kg? 어떻게 은혜랑 똑같이 생겨. 희성아 너가 유튜버가 아니구나. 여길 보고. 그렇지 잘했어. 아 많이 들었다. 2000명 되더니. 팔이 해줄까? 어떡해. 야 얘 진짜 좋아한다. 이 발목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딱 만지면? 근데 눈 졸라 크다. 누구 닮은 거야? 눈은 너 닮았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크거든. 똥살 때문에 닮았어. 뭐 똥살? 이게 힘줄 때문에. 이때쯤 되면 말할 맛이 나. 웃어주니까. 말 걸맛이 난다고. 이 정도면 그냥 밥 맨날 먹이고 맨날 안아줘도 돼. 너무 가벼워서? 안아볼래 쟤? 안아보자. 한번 안아보자. 어디랑 손 넣어가지고 들어올리면. 어? 놀랐는데 너 오늘이? 야 김은서. 야 김은서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졸라 방으로 돌아간 거 같아. 김우성 일어나 김우성 장난치지 말고. 어?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잘 쳐다봐. 어 진짜 잘 쳐다본다. 아 맞다 아씨 나훈이 입히라고? 이거 어디서 먹었고? 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더현대에서 내가 더현대까지 갔어? 난 서울 사는데. 바가만 확 뜯어야 돼. 뭐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해 주는 거. 야 너무 귀엽다. 은혜야 이거 봐봐. 아 저거 진짜 귀여운 건데 내가 사고 싶었어. 아 진짜로? 어. 좀 크면 입으라고. 역시 조그만한 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와 너무 귀엽다. 상마 네 거 아니야. 이야 씨 야 잘 받는다 색감. 제가 나잖아 어차피. 에? 에 곰팡이 여보 안녕하세요. 건드라인데 우유 좀 우유. 어 진짜 드럽게 생겼어. 야 이거 귀엽다. 혜정이가 올랐지? 아 그럴 줄 알았어. 어 친구야 애기 기저귀 가는 거야? 얘 좀 쌀 때 오래 싸더라? 나눴어? 아니 얘 누랄이 왜 이렇게 커? 잠깐만 내가 말했잖아 간호사분들 놀랬다니까. 와 씨 오 실시간으로. 야 와 근데 얘 너무 크다. 땀개 난다. 봐주면 귀신같이 안을 거죠? 잘했어. 이야 라온이가 그래도 착하다. 금방 괜찮아지네. 그래도 고추 크다고 칭찬받았다.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보고 와 얘 불이 이렇게 크다 이랬어. 진짜 안 보여.
무슨 너는 모르지. 유전이라고 내가 바로 말했지. 유전이야? 그럼. 아니야. 아빠보다 커. 다행이다. 여러분 저랑 의선이랑 둘이 잠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마트에서 장도 보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마트에서 먹을 거 좀 사보겠습니다. 야, 너 구독자 많이 올랐더라 친구야. 와 진짜? 지금 몇 만이지? 지금 아마 예측하자면은 8만쯤 되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촬영 현재 시점은 2,000명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한 달 뒤에 올라가요. 한 달 뒤에. 그래서 지금 뭐 10만 되지 않겠냐? 한 달이면 가능하지. 맞아? 여러분 지금 수박이랑 부대찌개랑 다 샀습니다. 그리고 개 모생이를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어 뭐야? 뭐야? 뭐가? 너 얼굴에 태열 났다. 너무 더워 여기. 33년째 태열. 아니, 외모 비하할 수 있는 거야? 비하 아니지. 그거는. 공감이지. 가자. 이게 울려고 할 때 더 울려고 하면 안 운대요. 너무 울고 싶어 하는데 진짜 너. 올타이밍 놓쳤어. 이제 평온해졌다. 올타이밍 놓쳤네. 이름 안 울어? 이름 안 울어? 너 이제 무슨 거야? 너가 좀 중재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를? 진짜 나쁜 놈 아니냐? 아니 사장님 제가 할게요. 그래. 어 들어가 쉬세요 사모님. 그래. 사모님께서 아, 쉬세요. 한자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이번에 새로 왔거든. 네. 두 바이자이라고. 안녕하세요 두 바이자이입니다. 저로 이제 라온이 첫 목욕을 시킬 겁니다. 근데 라온 자고 있는데 개 짜증낼 것 같은데. 자 세면대 두 개를 준비합니다. 물 온도는 몇 도? 근데 일단 손 넣었는데 따뜻하다. 따뜻하다 정도? 라온이 왔어요. 야, 얘 어떻게 해? 너무 싫어해. 바로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추워, 추워. 이제 분유 타놨다. 이거 따뜻한 거 먹자. 따뜻하게 해줄게. 진짜 얘가 먹고 싶을 때는 눈을 이렇게 똘망똘망 지금처럼 뜨고 먹는다, 알지? 응. 조금 싫으면 이렇게 하고 먹고 첫 목욕했습니다. 전쟁이었지만. 전쟁이었어. 생각보다 짧은 전쟁이라 다행이었어. 저거 처음에는 지금 아직 너무 작아가지고 바가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고생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빨리 술 먹어봐. 너 첫 술이잖아. 벌써 취한 것 같아. 어떡해. 어때? 이거지. 너무 좋아? 어. 와 진짜 어떤 기분이야?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막 더 시원하게 먹고 싶어. 막 얼음. 아 제대로? 얼음보다 작게. 좀 뭐 할 거예요? 좀 변하지 않습니다. 초심을 지키죠. 줄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있다니까 이거. 너 이거 먹어봐. 너 약간 그 느낌 얼굴 빨개져? 어 이거 나 빨개졌어. 알코올 1% 미만 함유 쌓이긴 하네. 그러니까 있다니까. 정말 뭔가 어제 얘기 왔는데 안쓰럽지? 뭔가 자기도 그 변하는 그걸 알 거야. 엄마 어디 갈까봐 쫓아다니고. 뭔가 계속 졸졸졸. 왜 안 나가지? 이런 생각 하는 거 같아. 맞지? 그치. 이따 밤에 산책이라도 갔다 와야겠어. 친구 잘 자라. 아 잘 자? 어. 얘도 저한테 꿈을 갔다 오냐? 얘 산책 가는 거 없니? 아 맞다. 3월에 산책 가야 되네. 그니까 저기 탁구장에 애견 동반 가능한. 어 어떻게 부른다. 왜 울어. 악몽꾼아? 야 상마이가 찾는다. 너네 근데 못 찾고 있어. 어 왜. 아 나 얼른 자. 엄마 아빠 자게. 너무 피곤해. 이 김상마. 저희는 또 밤새 수유를 하고 드름을 시키고 우린 상마니를 밤새 간식을 씹죠. 상만이가 조금 서운했나봐요. 왜냐면 자기한테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 간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은혜한테 조금 질투하는 듯하? 근데 리발렉이 나한테는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상만이도 적응을 어차피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고 라온이도 적응을 해. 울지마 라온아 아빠 얘기하잖아. 어때요 그놈했죠. 상만 내일은 나가가지고 따로 산책도 시켜줄게. 알겠지?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래 알겠다고 입을 쩍 벌리면서 건방지게 혀를 어디까지 쓸어넘기니 눈곱도 처먹겠다. 어이구 뭘 야려 임마. 저러고 일단 내일 룰랄링고 갈 때 찍을게요. 라살라사. 아 진짜 새벽 수 진짜 미칩니다. 미쳐요. 이게 이틀째가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먹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2, 3시간에 한 번이 아닌 게 2시에 다 먹었어요. 그러면 트름 시켜야 돼요. 근데 트름 시키면 2시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4시 이렇게 또 먹는다 말이에요. 근데 트름을 지금 1시간 동안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이렇게 다 쉬어야 돼요. 근데 눕자마자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잠 깨버리는데. 상마 가자. 산책 가자. 상마이가 집에서 저희가 라온이 이만 자주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산책 좀 시켜주고 올게요. 상마
상만아 놀아라. 그래 상만아, 우리 상만이 냄새 많이 맡어. 고생 많았다. 앞으로 좀 더 고생하자. 100일만 지나면은 라온이랑 같이 나가서 놀자. 아빠가 종종 산책시켜줄게. 아니 매일. 걱정마, 너 똥꼬는 그냥 모자이크 안 할 거야. 똥 상관 없어. 가라 희성, 안녕. 조심히 가고. 그래 뭐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연락할게. 알겠어. 빨리 커봐 형아. 나도 멘트 좀 천국이. 들어가시오. 지 안녕. 상만아 한 명 가서 좋지. 애기 한 명 가. 에헤 이거. 에헤 김우선 융털하냐 이거. 으유 더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벽한 네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 라온이가 알레르기 이런 반응도 없고, 상만이가 조금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최대한 자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뭐 절대 소외되지 않게 상만이도 자주 저희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해서라도 신경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온이는 지금 자야 되는데 왜 안 자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단란한 가족 꾸리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임산부 아니어서 팔다르게 그래도 좀 할 수 있거든요, 맞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족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라온이 육아일기 이런 것도 좀 종종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이요. 아이 그냥 김이에요. 방이요.